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은 저 Q&A 영상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화면이 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런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첫 번째 영상인 것 같아요. 이전에도 몇번 이렇게 했는데 구독자분이 댓글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보통은 제가 댓글을 볼 때마다 댓글을 달아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영상을 좀 자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한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Q&A 시간 몇 가지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영상으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컨셉으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좀 모아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 첫 번째가 저는 샵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총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야 되냐, 어디서 샵을 운영하시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서 직접 찾아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샵을 하지 않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유저입니다. 유저고 저도 에어소프트건을 직구를 할 때도 있고 또 국내 샵에서 구매를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많이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요즘 항상 예전부터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거 사려고 하는데 어디가 싸요? 어디가 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네이버 최저가 검색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 샵이 있지만 괜히 또말 잘못해가지고 또 그럴까 싶어서 아예 그냥 네이버 최저가 또 구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주문하시든지 뭐 알리에서 사라든지 아니면 직구하실 능력이 되시면 직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는 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요거는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질문인데 마루이 이제 순정이죠, 순정. 그러니까 마루이 순정의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플라스틱 슬라이드. 슬라이드가 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가스를 뭘 쓰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마루이 가스를 쓰라는 게 아니고 보통 마루이 순정에 적당한 가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요이 국내 요게 아마 제일 어딘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적혀 있나? 제일케미칼에서 나오는 이 업가스가 있습니다. 이 업가스 이거가 아마 한 8kg 정도 됩니다. 이게 키로수가 이게 압이 정확하게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8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루이 순정을 쓸 때는 보통 이 가스 많이 쓰세요. 이 가스 쓰면은 제일 무난하고요. 왜냐면은 요게 이제 일본 내 규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본은 파워가스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가스라든지 주로 마루이 가스를 많이 쓰는데 마루이 가스 많이 쓰는 이유가 자국에서 마루이에서 생산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마루이 가스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파는 마루이 가스 금액보다는 훨씬 싸요. 우리가 쓰는 뭐 이런 거 퍼프디노 가스 금액 수준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은 당연히 자기들 마루이 가스 죠. 제가 일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루이 가스 사서 쓸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루이 가스는 구할 수도 좀 힘들고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거 저렴한 거 이거 만 원도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사서 쓰시면 되고 요것보다 조금 더센 가스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퍼프디노사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 가스 말고요. 요거 밑에 가스가 있습니다. 통은 요거랑 비슷한데 요 썸네일에 띄워드릴게요. 썸네일에 요 가스 쓰셔도 됩니다. 요 가스가 아마 10에서 11kg 사이 정도 되거든요. 요 가스 저도 많이 씁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 가스를 사면은 퍼프디노 파워 가스인데 재팬 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루이 순정 이게 글록뿐만 아니고 마루이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올라가 있는 슬라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요 가스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그래도 내가 좀못 참겠다라고 하면은 한이 정도. 이 정도 가스 정도 쓰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 가스 쓴다고 해갖고 바로 부러지진 않지만 제가 이 가스를 장기간 사용해 본바 글록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이 터지는 경우 그리고 이 앞부분에는 이 부분 이 아래쪽에 U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터집니다. 저는 두번 터졌거든요. 이 앞부분이 두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깨지면은 순정 슬라이드를 살수 있으면 사주고 교체하면 좋겠지만 국내에서 마루이 슬라이드 쓰다가 마루이 순정 슬라이드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 부서지는 선에서 좀 적당한 가스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마루이를 쓰시다가 이렇게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제품은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의 트리거 해피 메탈 슬라이드입니다.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순정 플라스틱을 쓰다가 메탈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장난감, 너무 장난감 같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싫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고객들, 또는 순정을 쓰시다가 슬라이드가 파손이 돼서 이제 그때 메탈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고객들, 요 두 종류, 두 분 부류가 보통 대표적인 부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탈 슬라이드를 올려면은 그 전에 마루이 순정 쓸 때 내가 막 이런 가스 쓰다가 갑자기 무슨 가스 써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메탈 슬라이드 올릴 때. 근데 메탈 슬라이드를 올려서 슬라이드의 내구성이 강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이 하부에 있는 내부 부품들은 일본 내 규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높은 가스들, 특히 이런 파워 가스 중에서도 높은 이거 16kg 이상 되는 파워업 가스 이런 것들은 절대 쓰시면 안 돼. 이거는 저도 스틸 슬라이드를 올려도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메탈 슬라이드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가스는 바로 퍼프디노 그린 가스입니다. 요거 12kg짜리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딱 궁합을. 근데 이거 말고도 뭐 V가스, VFC에 나오는 V가스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꼭 이 가스를 쓰라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2kg 정도 되는 가스를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스나 V가스가 대표적인 거죠. V가스는 얘보다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런 것들. 여름, 특히 봄, 여름, 가을은 요 가스로 충분히 작동성 만족할 수 있고요. 겨울 되면은 기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한시적으로 요거 14kg짜리 가스를 같이 병행해서 조금 쓰시는 거. 요것도 좀 셉니다. 저는 생각이 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메탈 슬라이드를 올렸다. 이게 꼭 트리거 회피사가 아니더라도 뭐 RST에서 나오는 메탈 슬라이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더사, 뭐 그거 외에 뭐 노바라든지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요런 회사에서 나오는 메탈, 스틸이 아닌 메탈 재질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마루이 순종에 요 12kg짜리 요 가스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작동성이나 내구성 그리고 반동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구독자의 Q&A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Q&A를 제가 또 모아가지고 다음번 영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